구한 말 서울 진공작전으로 항일 독립운동 도화선에 불을 당긴 의병장 왕산 허위 선생을 아는 분 많지 않은데요. KBS가 조명받지 못한 왕산 허위의 삶과 정신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방송합니다. 류재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공군! 진격하라! 짚신을 신은 채 몽둥이와 칼을 든 의병들. 화력과 군사력이 앞선 일본군에 맞서기엔 역부족입니다. 1907년 10개월 동안 목숨을 잃은 의병은 13,445명. 일본군 한 명에 희생당한 의병만 116명입니다. 희망 없는 전쟁에서 이미 확실해진 죽음. 그러나 일본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으로 살고자 그들은 초라한 무기를 뜨거운 의기로 들어올렸습니다. 구한말 일제에 맞서 서울과 경기를 거점으로 전국에 의병 만 명을 결집한 왕산 허위. 통감부를 장악하고 황제를 옹립하기 위한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로 끝났지만 항일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됩니다. 대한강복회가 조직될 수 있는 그 연원이 왕산에서 나오는 거죠. KBS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의병장 왕산 허위의 삶과 정신을 조명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1년여에 걸쳐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미국 등에 흩어진 왕산 허위의 뿌리를 찾고 처절했던 서울 진공작전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독립운동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단 두 줄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어서 불의에 굴하지 않았던 왕산 허위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다큐멘터리 왕산 허위는 내일과 추석 당일 KBS 1TV를 통해 방송됩니다. KBS 뉴스 유재인입니다.